예, 같이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인덱스하고 지금 현재 에디트하고 뉴하고 쇼 이렇게 네 개를 한번 볼게요. 인덱스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운트 시점에 어카운트에 서브스크라이브 노출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카운트 보시면은 서브스크라이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토픽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한 경우. 토픽에다 유저 아이디를 결합한 두 가지 형태로 있어요. 아규먼트가 있는지에 따라서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호출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 뭐 핸들 파람은 파라미터죠.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에 얘가 이제 호출되도록 구성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핸들 인포 부분이 있어요. 인포 부분 이게 어카운트에서 뭔가 어카운트에서 서브스크라이브 했잖아요. 서브스크라이브 한 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 형태로 노트파이 서브스크라이버 크리에이트 한 경우에도 노트파이 서브스크라이버즈 있고 업데이트 한 경우에도 노트파이 서브스크라이버즈 딜리트 한 경우에도 이걸 넣고 물론 여러분들이 보는 코드하고 지금 제 코드가 좀 다를 거예요. 좀 다르더라도 다른 거는 제가 지금 뭔가를 추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추가해서 같이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주로 한 다음에 이게 서브스크라이버 호출한 건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브로드캐스트 하는 겁니다. 그죠? 브로드캐스트 할 때 이런 걸 던져준단 말이죠. 그죠? 요걸 던져주는데 요걸 던져주면은 그러니까 얘가 뭔지 이제 알겠죠? 데모 팝섭이고 토픽이고 토픽에게 요걸 던져주는 겁니다. 요걸 모듈, 이벤트, 리졸트 세 가지를 던지면은 얘를 받는 것이 인덱스에서 핸들인포로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카운트 받고 이게 모듈이죠. 그리고 뭔가를 받고 또 뒤에 세 번째 뭔가를 하나를 더 받죠. 그죠? 소켓을 받고 요 세 가지가 어카운트에서 던져주는 요구입니다. 그죠? 이벤트와 리졸트인데 리졸트는 우리가 안 쓰니까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유저 다음에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벤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저 딜리티드 이벤트인 경우도 있고 업데이트인 경우도 있고 크리에이티드인 경우도 있고 그죠? 세 가지 다 어쨌거나 인덱스는 다 받습니다. 인덱스는 받아서 얘가 받으면은 뭘 하나요? 받아서 패치 소켓 됐죠. 패치 소켓은 이게 패치잖아요. 얘는 뭐예요? 어카운트 리스트 유저에서 다시 리스트를 다시 불러와서 소켓에 요거 내용을 할당하죠. 그러면은 이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자인을 호출하면은 소켓의 내용이 바뀌고 소켓의 내용이 바뀌면은 피니시는 자동적으로 랜드로 호출합니다. 랜드로 호출해서 화면에 새로 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던 혹은 뭐 딜리트를 하던 뭐 혹은 뭐 쇼를 호출하건 호출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정보가 여기 있는 다른 전 세계 뭐 수백만 명이 이 페이지 본다 그러면은 수백만 명의 페이지의 브라우저가 다 동시에 업데이트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게 인덱스이고 다음에 쇼도 볼까요? 쇼도 보시면은 거의 동일한 구성입니다. 렌더 펑션 있고 마운트 있고 핸들 파람에서 마찬가지 어카운트 서브스크라이브 여기는 이번에 if connected를 넣어줬는데 이거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빼고 해보세요. 어쨌거나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그러면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인덱스와 에디터와 뉴와 쇼와 모든 것들은 제각기 독립적인 라이브 뷰 프로세스입니다. 서로 달라요. 그죠? 다 뷰 프로세스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지금 제가 PID 보려고 다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여기 있는 PID를 보는 것 지금 계속해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에디터일 때 PID도 보고 뭐 이러한 것들은 다 제가 지금 현재 IO 인스펙트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요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어카운트에서 서브스크라이브 했고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브 했었는데 얘는 누가 서브스크라이브 했느냐니까 지금 인덱스 얘입니다. 유저 인덱스에서 서브스크라이브 한 것이고 그리고 에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디터가 또 별도로 자기 나름대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카운트에서 무슨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 이벤트 내용이 유저 딜리트드인 경우 그죠? 이 경우 이벤트가 이 경우인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유저 소켓 라이브 뷰 인덱스 그죠? 라이브 패스 되어 있는데 이 라이브 패스가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리다이렉트도 있죠. 리다이렉트가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자. 라이브 패스는 이전에 루트 패스 있었는데 그게 앞에 라이브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기먼트로 소켓 하고 다음에 모듈을 전달하고 있죠. 그죠? 요 여기 어떤 의미인지 아마 지금쯤 이제 수업을 들으셔 이 정도 왔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딱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근데 리다이렉트를 왜 썼는지 요거 리다이렉트는 페이지를 새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페이지를 새로 릴로드할 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때 리다이렉트입니다. 같은 페이지일 경우에는 또 다른 명령어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외에 이 코드들은 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validate 좀 추가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show의 경우도 볼까요? show도 여기서 account subscribe 했죠. subscribe 하고 마찬가지 이번에는 use updated updated 했을 때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 use deleted 했을 때도 이렇게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죠? deleted 한 경우에는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stop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stop. 요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나중에 요것도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edirect 마찬가지 때 네, 구성을 했죠. 그 핸들 인포 두 개를 지금 지정해 둔 거예요. 요게 show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여기 한국이고 여기가 미국이라 한다면 한국에서 에디터를 눌러서 여기 베리슈프라고 하는 것을 뭐 자스트 슈프로 바꿔주는 거죠. 이름을 바꿨으면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서도 업데이트가 되도록 구성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고 만약에 요 자스트 슈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딜리트를 한단 말이에요. 딜리트를 해버리면 얘는 지금 현재 자스트 슈프를 쇼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딜리트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언어로든 뭐 자바든 C든 다 이런 걸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엘릭스와 피닉스만큼 이것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언어가 없죠. 더군다나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수백만 명이 동시 접속해서 똑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다. 그럼 수백만 명의 페이지를 동시에 업데이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은 피닉스를 따로 얼마나 프레임워크가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해서 그 쇼였고 그리고 좀 new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new는 지금 현재 딱히 여기 뭔가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 그러니까 서로 notification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save 이벤트 있을 수도 있겠네요. save를 했을 때 handle event save create account create user 되네요. 여기서 account create user를 호출했죠. 어카운트 크리에이트 유저를 호출하면은 자동적으로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유저에서 노트파이를 하죠. 유저 크리에이티드. 그죠? 노트파이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유저 크리에이티드를 노트파이를 처리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코드가 있으면은 그 코드에 따라서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죠. 그죠? 지금 방금 뭘 했었나요? new로 보셨잖아요. new였죠? 네. create user. 자, 그리고 지금 IO inspect 같은 경우도 좀 넣고 이렇게 봅니다. 보고 있는데 요 내용들을 지금 제가 지금 테스트하느라고 다 넣어둔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 IO inspect를 넣어서 변화하는 내용들을 한번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주석으로 그냥 처리를 해뒀는데 여기 내용들 해서 요걸 하나씩 같이 한번 보기는 그렇고 그냥 제가 한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new입니다. new 파일에서 제가 요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추적을 했어요. 바람 쭉쭉쭉쭉 해서 open new mount 돼 있고 등등등 이렇게 막 되죠. validate 있고 한데 일단 뭐 요거 다시 좀 이따가 이 validate 요런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도 조금 이따 한번 보긴 할 겁니다. 하는데 일단은 일단 제껴놓고 그 내용을 좀 빼고
바람 같은 경우도 현재 이렇게 되겠네. 얘를 보려면 세션도 이렇게 해둬야지 볼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바람과 세션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장민 이 장민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new입니다. new가 호출되는 시점은 여기에 우리가 new user를 클릭을 하면은 new가 호출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보시다시피 그 사이 뭐가 많이 나와버렸네. 그래서 파람에서 아이오풋 파람 됐죠. 요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람 내용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파람이. 그리고 인스펙트 셀프는 2375번이고 그 다음에 세션 아이오풋 세션 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 세션 정보를 보니까 CSRF 토큰이 있습니다. CSRF 토큰이 뭘 하는 건지는 얘는 나중에 따로 한번 우리가 볼 겁니다. 이건 그냥 보안입니다. 웹페이지, 웹사이트 보안을 위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new ex 했고 다음에 inspect self에서 2375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이 얘와 얘는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죠. 뭐 얘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겠네. 그리고 자, 싹 바뀌었습니다. 다시 지우는 바람에 새로 시작을 했고 번호가 또 바뀌었어요. 2413입니다. 그죠? 세션이고 그 다음에 마운트 호출됐고 페이지가 릴로드 될 때마다 새로운 프로세스 아이디가 만들어지죠. 그죠? 이 부분이 changeset의 내용 changeset can't be blank, can't be blank 돼 있잖아요. 그죠? new입니다. 현재 지금 페이지는 new 페이지를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페이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페이지 자, 있고 그 다음에 마운트까지 왔고 어자인에서 소켓 체인지셋 소켓 정보로 보자는 이 소켓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렌더에서 페이지 보여줬고 이게 답니다. 이거 단데 여기서 그 다음부터 이제 베리데이트 핸들 이벤트에서 베리데이트와 핸들 이벤트 세이버 얘가 호출되는 시점은 쭉 내려와서 쇼 HTML 폼이죠. 폼에서 호출되는 거죠. 폼에서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자, 핀 엑스체인지에서 베리데이트 호출하고 핀 서브미트일 때 세이버 요거 호출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벤트를 선택하는 거죠. 그다음에 피닉스 훅이 또 따로 있어요. 훅은 뭐 지금은 다룰 내용은 없습니다만 따로 보죠 나중에. 그래서 어쨌거나 베리데이트와 세이버 이 두 가지가 조금 전에 어디 있나요? 뉴욕에서 봤던 요 베리데이트와 세이버잖아요. 그리고 선택되는 것은 파람, 유저 파람 이게 뭔지 보자는 겁니다. 유즈 파람 인스펙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지금 피닉스 바운스에서 블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블러라고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이렇게 뭐 2000이라든가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블러로 둘게요. 만약에 피닉스 바운스가 없다. 바운스가 이게 없는 경우 없이 이제 유저네임 을 한번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얘는 좀 하나는 찍혀놓고 오른쪽에 있는 요것만 볼 수 있도록 보죠. 있잖아요. 유저네임에서 주 J를 치고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요 오른쪽에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 있죠? 지금 이게 화면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글자 한번 입력할 때마다 여기 있는 페이지가 통째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P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끊임없이 화면이 지금 업데이트 지금 밀려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화면이 계속 보이니까 마치 화면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가 해놨죠. 표시를 해둔 상태에서 글자 하나 바뀔 때마다 화면이 싹 바뀌어버렸죠. 위로 밀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방지하는 것이 이런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피닉스 바운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피닉스 바운스로 해서 블러를 넣어뒀어요. 블러를 넣어두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여기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 볼까요? 이렇게 두고 입력이 끝나서 다른 데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요 화면이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고 오른쪽 화면이 변함이 없고 이 다른 데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화면이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얘의 밸리데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이 호출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요 블러를 통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주거나 시간을 줘서 한 2초간은 블러 들이지 마라. 디바운스를 하지 마라 할 수도 있어요. 블러는 다른 필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필드의 값이 끝나고 다른 필드로 넘어갔을 때 이 필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바뀌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블러이고 지금 저 블러를 설명할 시간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블러를 좀 얘기를 하게 됐네요. 자, 그래서 요 코드들 하나하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다 충분히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쪽으로 해서 노티피케이션이 만들어지고 그 노티피케이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new 파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인덱스 파일도 살펴봤죠. 그러면 다른 파일들 그러니까 에디터와 save show 부분도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presence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